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예스TV 뉴스 첫 소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에 참여하는 멘토 기업 등과 함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조성되는 정부의 상징적인 펀드로서 한국판 뉴딜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쟁력, 경제 부분에 있어서 아주 강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비대면 기업, 비대면 사업, 비대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라는 그 한 가지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공한 선배 멘토 기업이 후배의 스타트업을 키우는 그러한 펀드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박세리 대표가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명예 출자자로 참여했습니다. 위기 극복의 아이콘인 박세리 대표는 98년 US 여자 오픈 경기에서 맨발 투혼으로 역전 우승하며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국민 스포츠 영웅입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비대면 기업인 온라인 골프 교육 콘텐츠 기업 바즈 인터내셔널을 설립한 창업가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이 긴 터널을 그 1998년도에 박세리 선수의 그 멋진 샷을 상상하면서 우리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도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앞으로 100년의 먹거리를 날리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의 풀스윙의 상징적인 그런 홍보대사가 돼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박세리 선수를 모셨습니다. 창업을 하면서 이 스마트 모먼트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저한테도 와닿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고 함께 제가 또 투자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앞으로도 굉장히 더 멋있는 모습으로 더 대한민국에 있어서 최고의 또 기업들이 비대면과 바이오 쪽에서 또 많은 창업인들을 굉장히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가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